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. 우리 이제 양산 연구원 선생님이세요. 지금 이제 식초를 여러 가지를 출품을 하셨는데 다 병이 여기 비슷비슷한데요. 얘만 딱 독특하게 다른 병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본인도 와갖고 자기 거를 금방 찾아내요. 네. 그죠? 자, 여기 보니까 상추 식초. 네. 이것도 텃밭에서 하신 거죠, 또. 네, 우리 밭에서 그 봄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. 네네. 겨울에 심어놨던 거. 아, 네. 그 봄에 와가지고 떼먹고. 겨울에 심었던 거. 그러니까 가을에 심으면 봄에 네. 뜯어먹고. 예, 예. 그 꽃대 올라가잖아요. 네네네. 꽃대 올라온 거. 그러니까 꽃하고 줄기. 예, 예. 이파리는 다 떼먹고. 아. 그것만 한 거예요. 아, 그러면 그러니까 상추 대를 가지고. 영양가가 했다. 그냥 몇백 프로예요. 어, 맞네요. 근데 그 대신 좀 쓴맛이. 쓴맛이 좀 맞습니까? 네. 그게 좀 안 사라지고 있는가 봐요. 그 찐의 그 쓴맛이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식초는 초의 산맛과 쓴맛이 조금 받치는 것도 천혜향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상추도 제가 쓴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면서도 쓴맛이 받치고 있네요.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. 상추 향이 나요. 예, 예, 상추 향이, 예. 와, 맛있네요. 예, 예, 맛있는 상추 향이 싹 올라옵니다. 상추가, 누가 그래요? 상추도 식초가 되나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상추는 당연히 되지만 지금 미더덕도 식초가 됐다 이러니까, 어머나, 징그러워라 이렇게 얘기를 그 정도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, 이제 상추 식초 지금, 그죠? 우리 대는 잘 못 먹잖아요, 그죠? 안 먹고. 근데 대는 안 먹고 버려요. 그렇죠, 안 먹고. 식초는 그건데. 그렇죠, 안 먹고 버리는 걸 이렇게. 선생님 이거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네. 진짜 버려야 할 것을 진짜로 먹는 거죠. 예, 예,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제대로 찾아 먹는 거였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더덕 식초 하셨네요. 네. 더덕 식초는 뭐 아무나 다 잘 할 수 있으니까. 뭐 이렇게 잘 하는, 잘 할 수 있으니까. 본인이 상추 식초는 여기 없었어요. 네네. 딱 하나 있는 작품. 그래서 오늘 상 받으셨겠네요. 이거 받았어요. 안 하던 거 해가지고. 상추 식초에서 그런지 몰라도 상 주셨어요. 예, 예, 잘 하셨고. 그 다음에 감자 식초. 네. 감자 식초는 하시고, 감자 식초도 좀 제법 들어와 수박 있어요. 수박 식초. 수박 식초도, 수박 식초 짝짝품 두 개 들어와 있었는데, 네. 그냥 빨간 부분만 가지고 하셨어요. 아카시아 식초도. 빨간 거하고 껍데기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. 아, 따로따로 하셨어요. 네네네.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? 이거는 저 빨간. 그 붉은 부분. 알맹이 다 빠먹고. 네네. 그 껍데기, 아, 껍질. 껍데기인데, 이제 그 하얀. 네, 쏙 껍질만. 네, 예, 예, 하얀 거하고 이제 그 붉은빛 조금 있는 거 하고. 그거하고 같이. 아, 이렇게 나왔어요. 네네. 아, 좀 특이하다. 나는 좀 아주 맑게 나온 게 있거든요. 그는 완전 하얀 것만 했습니다. 예, 예, 완전 하얀 것만. 아, 그, 완전 하얀 것만 했었어요. 그 두 가지로 했더니 두 가지 색이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네. 그럼 붉은 거 조금 들어간 건 이렇게 나오고. 네네. 완전 하얀 거 말고 하얗게 나오고. 네네. 저는 하얗게 나오고. 네. 선생님 알맹이를 그냥 다 짜. 네, 낡은 알맹이 하얀 거 부분을 빨간 부분 제가 깎아냈어요. 숨껍질만 해가지고 사람들은 진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수박 식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맛있어요. 맛있고요.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이 특징이 있거든요. 저기 우리 선생님 바깥 선생님 드리면은 아 선생님 체질에 잘 맞아요. 저는 검체질. 수박 향이 좀 맛있는 것만 뽑아오느라고 요거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을 수 있어요. 수박 먹고 싶다. 이거 수박 향이 그쵸? 그대로 살아있다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다. 예예. 예. 수박 향이 그대로였어요. 선생님 체질에 딱인 그런 거가 되네요. 수박 식초 하셨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. 아카시아는 꽃? 아카시아 꽃. 아, 저도 아카시아 꽃 해놓은 거 있어요. 꽃 향이. 제가요, 예, 제가 이걸 오늘 거의 다 냄새를 맡아봤거든요. 배가 엄청 좋아졌어요. 향이 식초 향 뒤에 따라오는 게 아카시아 원래 초가 세기 때문에 팍 먼저 올라오면서 그 뒤에 봄 생각나요. 예, 향을 몰고 오거든요.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네. 예. 아카시아도요 많이 왔겠네요. 네, 예, 아카시아 꽃이 왔어요. 꽃 식초 이제 강원도 쪽에서 온 것도 있고요. 그 이제 저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향이 좋아가지고요. 이거는 어느 사람이 먹어요? 아카시아가 그냥 체질에 잘 맞습니다. 검체질. 예, 예, 잘 시원한 건가 봐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호박입니다. 네. 그냥 일반 호박으로 하셨나요?
그 누룽디로 해도 되고요. 예, 예, 예. 단호박으로 해도 예, 단호박은 그, 저희들이 예. 많이 예. 해봤고 그냥 누룽디요. 늙은 호박. 예, 예, 예. 예. 아. 그것도 속 알맹이 저 부침개 해먹고 네네네. 껍데기 아깝잖아요. 예, 그, 완전 껍질 있는 완전 거. 껍질 수세미로 싹싹 씻어가지고 그거 껍데기도 안 벗겨내고 네. 그냥 믹서에 카트 해가지고 땅땅한 거 생으로 네네네네. 아 너무 잘하신다. 네. 전부 일취월장하고 나보다 더 잘해. 이제 내가 가르칠 게 없어요. 누구의 제자인데? 아 호박. 네. 호박 향이 납니다. 단호박보다도 향이 더 짙더라고요. 네, 예, 예. 이런 걸 딱 해놓은 거 보면은. 근데 버릴 게 없어요. 에이, 세상에. 안 그래도 버릴 거 없이 사시는데 지금 식초 만나고 더 버릴 거 없이 네네네. 사시겠다. 네. 예. 아우, 예. 이거 작품들을 예. 저희들 이제 그 회사에다가 전시를 다 해놓을 거거든요. 예. 안 그래도 처음에 예. 할 때부터 이거는 어차피 내가 집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집에 또 있으니까. 예, 예. 선생님 자랑하신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오셔서 작품 자랑도 해주시고 예, 올해는 워낙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단출하게 하셨어요.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네. 해가지고 저희들 또 요거 되면 내년에는 일부 출품하고 일부는 또 불효의 떡기 이런 거 좀 했으면 네, 좋겠다. 네, 네, 그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